지난 시간 슬렌더맨은 혼자가 아니다 편에서는 슬렌더맨의 가족들인 슬렌더맨 패밀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패밀리가 모여 사는 저택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슬렌더맨의 저택에 함께 사는 조금 특별한 존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렌더독. 슬렌더독은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슬렌더독은 눈의 형태는 없지만 코와 입은 있으며 하얀색의 피부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서는 슬렌더맨과 같이 검은색 촉수가 나옵니다. 슬렌더독은 슬렌더맨이 매우 아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렌더독은 슬렌더맨이 잡아온 아이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개보다 10배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속 100km의 속도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슬렌더독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렌더독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의 숨은 장 케르베로스라고 합니다. 슬렌더캣. 슬렌더캣은 슬렌더독과 함께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슬렌더캣의 몸 크기는 일반적인 고양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털은 하얀색이며 눈의 형태는 없고 코와 입은 있습니다. 슬렌더독과 달리 몸의 외형에는 촉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잡거나 도망간 아이들을 잡을 때 입에서 촉수가 나와서 사냥감을 포획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캡틴 마블에 나왔던 플러큰 종족인 고양이 구스와 비슷한데요. 아마도 슬렌더캣은 플러큰 종족의 돌연변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슬렌더캣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귀엽다고 잘못 만졌다가는 이분처럼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텐더맨. 텐더맨은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로서 키는 슬렌더맨과 거의 비슷한 2.5m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텐더맨은 슬렌더맨 패밀리의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는 등 슬렌더맨 패밀리들을 챙겨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한 슬렌더독과 슬렌더캣을 돌보는 것 또한 텐더맨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이 주특기라서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텐더맨은 본래 슬렌더맨 패밀리를 다른 종족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더맨은 다른 슬렌더맨 패밀리들과 달리 초록색 촉수가 나오는데 촉수에서는 독액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 독액에 맞으면 바로 온몸이 마비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텐더맨은 어린 시절 슬렌더맨의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사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텐더맨은 슬렌더맨의 아버지와 다른 차원의 슬렌더족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슬렌더맨 형제들과는 이복 형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리파파였습니다. 슬렌더맨과 그의 일족들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